이번 시간은 배경을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배경이라는 것은 엘리먼트의 배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엘리먼트의 배경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그 배경으로 어떤 이미지를 위치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 엘리먼트의 배경을 꾸미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CSS 속성이 이 background라고 하는 효과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background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배경에 어떤 색깔을 주고 싶을 때는 background color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수 있는 색상 값은 이 hex, RGB, 그리고 별명이 올 수가 있습니다. hex는 16진수로 색을 표현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생긴 기호는 붉은색을 의미하고요. 요것은 초록색, 요것은 파란색입니다. 자, 그럼 RGB는 붉은색, 초록색, 파랑의 색을 조합해서 색상을 표현하는 건데요. RGB라고 하고 그 괄호 안에다가 255, 0, 0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붉은색, 두 번째는 초록색, 세 번째는 파란색이기 때문에 자, 255면 붉은색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것이 255면 초록색, 세 번째가 255면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별명은 이 색상을 미리 지정된 이름에 따라서 색상을 지정하는 건데 예를 들면 레드는 붉은색, 블루는 파란색, 그린은 초록색인 거죠. 자, 이것과 관련된 것들은 이전에 텍스트 꾸미기 이 수업에서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얘기는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컬러를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JS 피들로 가서 좀 간단하게 예제를 살펴볼게요. 자, 우선 제가 HTML 문서에다가 div 그리고 test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 div test라고 하는 저 엘리먼트에 제가 배경 이미지를 지정해, 배경 컬러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background color 그리고 red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면 자, 요걸 렌더링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test라고 하는 텍스트의 배경 이미지로 배경 컬러로 붉은색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죠.